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1234일 남겨두고 대회 준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종합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유승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치러지는 아시안게임입니다. 세 번째 대회다 보니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고 인천 시민들조차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추진상황 종합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아시안게임 사업비를 기존 계획보다 6,300억 원가량 축소해 시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상의 뒷받침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한 번씩 겪으면서 이렇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한번 거쳐야 될 단계로 보여지고 또 이미 유치돼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시는 신설 경기장 대부분을 이달 중으로 착공해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경기장과 선수촌 등 관련 시설 건립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문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간의 도로 개설을 통해 선수들이 길가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호텔 5곳을 추가로 완공하고 인천 지역 숙박 정보를 종합 전산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45개국이 모두 참여해서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정말 아시아인의 공동체적 재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아시아 청소년 잼버리 대회와 인천 국제 디자인 페어 등 굵직한 행사들을 대회 기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유수결입니다.